자, 여러분, 오늘의 장소 호차천국 광주 송정점입니다. 자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와본 곳은요, 포차천국 광주 송정점입니다. 맛있는 실내 포차 안주에 한 사람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포차천국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, 지금 MBTI 유형별로 해가지고 추천 메뉴가 또 따로 있네요. 아유, 재밌네. 제가 그때 할 때 ESFP가 나왔거든요. 아,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. 자, 먼저 앉으면 기본 안주로 이 된장 술밥. 여기가 이제 술도 드시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1차로 이제 좀 배 채우면서 이렇게 좀 드시기 굉장히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술이 없이 좀 먹기가 좀 그러니까. 아까 보니까 뭐 하이볼이 있던데? 여기요. 네, 혹시 레몬 하이볼 일단 하나 주실래요? 네. 아. 아, 야. 어우. 아우, 야, 이거 좀, 바로 또 소주 한 잔 바로 나오겠는데? 고소한 된장에다가 청양고추가 살짝 들어갖고 은은하게 매운맛이 쫙 깔려가지고. 아우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음료 같아요. 상큼 달달해가지고 거부감 없이 되게 쫙 잘 넘어가네. 어우. 어우. 아. 만족. 아, 자, 이제 하이볼로 목을 축였으니까 소주랑 맥주가 살짝 좀 땡기네요. 소맥 한 잔 딱 한번 또 말아보겠습니다. 아, 자, 오, 요거 좀, 예, 새로 나온 맥주인데 요것도 한번 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진로 제로 슈거. 아, 수아사. 어우. 아우, 확실히 한국인한테는 된장 맛은 소주 맛이 살짝 좀 섞여야 더 딱 뭐가 좀 들어왔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네요. 아우, 좋네. 아우, 곱쌈이. 오. 아, 베이컨, 치즈, 감자, 채전. 아. 오. 와사비, 토마토. 아이, 자자. 고소한 그 대창 기름짐하고, 대패 삼겹살, 이거 씹히는 맛있는 맛하고, 달콤한 양념이 딱 뭉치니까, 어우, 이건 딱 제대로 된 소주 안주 같습니다. 밥도 같이. 아, 진짜 이거 식사랑 좀 같이 되는구나, 이게. 그래서? 매끈 달콤 기름지면서 고소한 느낌. 맥주 맛이 탄산감이 좀 강하면서 청량해요. 아, 여름에 좀 되게 더울 때 시원한 튀김 같은 거 해가지고 먹기에 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써먹기 전에
다음 자주 먹는 그 감자전 있죠. 포슬포슬한 감자전. 그거랑 호르곤졸라 피자에서 나는 딱 고소한 느낌 그게 딱 섞여가지고 약간 피자하고 감자전하고 싹 이제 퓨전된 느낌인데 감자 위에 살짝 이게 좀 더 바삭하게 구워진 부분 같이 또 씹으니까 와 부드러움 안에 또 크런치함도 있고 자 오뱅이. 자 이 오뱅이는 잡사 MBTI에 추천하는 그런 메뉴입니다. 자 먼저 오징어랑 골뱅이만 먼저. 아 생각을 해보세요. 오징어랑 골뱅이가 만나는데 이거 맛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소면을 한번 싹 섞어서 서서 아우. 방금 하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사실 MBTI 이런 거는 믿지 않았거든요. MBTI 과학이네. 입에 딱 들어가서 한 세 번 씹자마자 이거 바로 내 스타일이구나. 빡 나오네. 아, 이거 다 진짜. 지금 대창이랑 삼겹살 하나 같이 딱 섞여갖고 딱 씹는데 삼겹살 고기 딱 씹히는 그 느낌하고 대창에서 나온 그 기름짐이 딱 섞이면서 아 입 안에 이 고소함이랑 기름짐이 쫙 이 매콤한 맛이랑 퍼지면서 소주나 이런 좀 아니면 조금 더 독한 술도 좀 되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물론 뭐 깔끔한 이런 저 맥주 같은 거에도 좀 기름짐 가시게 하면서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 이건 좀 독주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좀 떠오르네요. 자자 야 이거는 이건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겠다. 저도 맛있는데 이건 우리 와이프가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를 고기랑 좀 먹고 밥을 여기다 같이 딱 볶아서 먹어도 기가 막히겠네. 야, 대창이 많이 들어가 있네 여기. 어휴, 좋아다. 기름진 고소함은 대창만한 게 사실 없긴 하네요. 아. 좀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히트예요.
야,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. 사사. 아우. 자, 와사비 토마토. 아, 요거는 음주하고 나서 좀 뒤에 후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딱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와사비가 여기 좀 섞이면 또 괜찮나 봐요. 맛이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것도 묘하네. 아우야. 그래, 감사합니다. 아우, 여기서 또 저희 또 구독자분을 만나셨네. 지금 타이밍 잘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. 저 이거 사라지는 거 하나 알 거거든요. 소주 한 병이 사라지는 맛을.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분들께서 뭐 주자극을 좀 타시더라고요. 절대 소주를 저렇게 먹을 수 없다. 물 채워놓고 쇼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분들이 계신데, 옆에 지금 저희 그, 저 구독하신 사장님들이 여기 지금 술 드시러 오셨거든요. 이분들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. 바로 갑니다. 자, 후차충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잡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들. 갑시다. 와우. 자, 오케이. 하이볼 한 잔 또 더 먹어볼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쏴쏴. 아우. 어? 야, 여기 달달한 또 청포도 향이랑, 어. 아우. 어. 자,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후차충국에서요, 체인점 300호점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후차충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만원 쿠폰을 제공을 하는데요, 참여 방법은 네이버에서 후차천국을 검색하시면 후차천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여기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문의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. 여기에 성함, 연락처 적어주시고 후차천국 300호점 돌파 뭐 축하합니다 든 뭐든 해가지고 멘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빠른 상담 신청하기 누르시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자, 방금 보여드렸던 이벤트는 1만원 상품권을 300분에게 총 300만원 해가지고 베푸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방문해 보실 분들 혜택을 좀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꼭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사도 하시고 술도 드실 수 있으면서 이렇게 좀 소소한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분위기 있게 한잔 할 수 있는 이 포차천국, 여러분들 혹시나 댁 근처에 있으시면 꼭 한번 좀 방문해 보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 이렇게 좀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안주가 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정말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아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설왕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